둘, 셋, 넷. 선수 끝은 없을 것이며, 에이. 정적 따윈 없을 것이며. 요, 역시. 역시. 산서. 천천학생이니까. 산서. 거짓은 없을 것이며, 에이. 정적 따윈 없을 것이며. 팀 내에서 최장신 다람쥐죠. 아, 뭐 딱 봐도 알겠잖아요. 그럼 다람쥐니까 다람쥐 한번 따라해 주면 돼요. 다람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귀엽게 다람쥐는 네. 이렇게 까 먹어야 되잖아요. 네. 아, 네, 더럽습니다. 네, 똑같네. 네, 저는 팀 내에서 쿨포티 상남자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큐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형들이 큐티큐티하다 해서 귀여워요. 그럼 막내 귀여움을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그렇죠. 막내 그 쿨큐티는 애교도 해야죠. 네. 쿨큐티. 아, 근데 내가 큐티하고 생각하지 않는 건데. 아, 그래도 큐티하니까. 성준이는 뭐야. 아, 귀엽다. 아이고. 겉바속 촉을 맡고 있어요. 야, 겉바속 촉. 겉모습이 조금 차가워 보인다 했는데 친해지면 저는 되게 촉촉한. 아, 촉촉하다. 촉촉하다. 겉바속 촉. 애교도 많고. 네. 애교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다. 아, 귀엽습니다. 저 샤이 선배님 동콜미를 커버해보고 싶은데 잠깐 따라오실까요? 경준 씨, 도와드립니다. 경준 씨, 일로세요. 어, 예. 경준 씨랑 같이 하겠습니다. 뭘요? 샤이니 선배님 동콜미를 커버하고 싶다. 아,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랑 같이 하고 싶냐 해서 제가 경준 씨 당신일 것 같아요. 아, 예. 일단 경준 씨는 아직 저는 좀 알거든요. 예. 나중에 커버를 해서 영상을 네. 올리도록 어쩌고 하겠습니다. 어쩌고. 네. 땡스 여러분, 항상 저희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TNX가 항상 땡스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스즈가 러시아에 오면 대박 날 거다. 예스! 와우! 예스! 언니들한테 사랑받는 애교요? 어떻게? 아, 너무 가만히 있어도. 사실 장난이고 요즘에는 언니들이 절 귀여워해주는 것보다 놀리는 거에 빠졌더라고요. 애교는 없고 뭐 존재 자체로
그러나 그거 안 말했잖아. 원래 우리 그것도 있었는데. 형 맞는 게 나한테 맞는 거였잖아. 응? 맞는 게 나한테 맞는 거. VBS 맞는 게 나한테 맞는 거였잖아. 근데 한 대도 안 맞았지. 다 피했잖아. 뭔 소리야. 너 어디까지 형 찍었는데. 다 해먹어. 다 피했습니다. 느려. 느려? 이렇게 잼을 먼저 보여줄게. 도망가. 저기 연습한대요. 킬리프타 너무 많아요 이번에. 특히 드라따따따따 덤벼도 있고요. 또 댄스 브레이크를 세 번이나 연속으로 보여드린단 말이죠. 댄스 브레이크가 끝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멤버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이 안무가 굉장히 에너지 넘친다고 생각을 해서 트레인 세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후렴 부분에 다 뚫어두라 떠면 뚜둔 뚜둔 착착 박수를 그 착착 그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박수를 찰지게 착착 치고 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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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살짝 치면서 뚜울 다 이러면서 고개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형들을 잘 설득해서 시안 영상을 어떻게든 찍어서 대표님께 보내드렸는데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1, 2절 후렴 안무가 됐습니다. 또 프리즘 타워 제가 부셔서 오늘 광명으로 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온 거구나. 네 지금 와. 벌써 입맛에 다지는 아 쌀밥이라는 김밥집이 있어요.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는데 또 굉장히 지점이 많더라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유부김밥이 있습니다. 아~ 이게 유부로 감싸고 안에 유부를 넣어서 유부초밥과 김밥의 매력을 둘 다 느끼실 수 있는 유부김밥 추천해 드립니다. 라면이랑 함께 드세요. 일단 저는 요즘 생각한 게 해시태그 원어스 싹 다해 먹어 해시태그 케이팝 덤벼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전 해시태그 이건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카드의 디자인을 또 컨셉을 녹여냈기 때문에 하트와 또 스페이드를 예. 활용한 또 제스처가 있는데 이 하트를 반똑 떼서 응용도 가능해요? 저희 건이가 진짜 갸루님에게 갸루피스를 배워왔어요. 자 일단 네. 많은 분들이 하는 네.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거의 찐 포인트는 바로 다리입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그리고 고개 각도까지 네. 있잖아요. 고개가 있어. 이렇게 해서 다리를 하고 까지 해주셔야 이게 찐 갸루피스. 정말 오랜만에 짧은 머리로 돌아왔는데 이 머리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편해서 좋거든요. 뭐 머리 말릴 때도 편하고 뭐 감을 때도 편하고. 혹시 머리를 스포츠를 밀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짧게 자를 생각 없지만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뭘로 하기로 했죠? 저 여섯 명이 이제 한 명씩 엔딩을 하는 건데 곡 제목이 왔기에 이제 덤벼라는 포즈를 취하기로 했는데 이제 뭐 게임원에서 이기거나 뭐에 대해서 덤벼 라는 포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위가위보 약간 이런 거나 뭐 게임 덤벼 약간 이런 뭐 이런 손가락 게임 이런 것처럼 멤버들이 그 덤비는 게임을 표현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운 정세운 세정입니다.
3번 트랙에 10분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의 브릿지 가사가 지나간 어제는 잊어버려 멈춰있는 두 다리를 움직여 보란 듯이 또 일어나는 거야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 곡 주제를 그 브릿지에 한 번에 딱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아 이게 제가 그 정승환님이랑 라디오를 한번 그 게스트로 같이 나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승환님이 그때 그 춤을 추셔가지고 되게 화제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뭔가 같이 추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승환님 영상을 보고 카피를 했죠.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시지?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르시스틱 막가라빛 서로를 비춘 밤 트램펄린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퐁퐁이라 불렀거든요. 퐁퐁 혹시 여러분들 방방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지금 타고 싶어요. 그래서 트램펄린 그 퐁퐁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그 되게 소형 미니카 있죠. 아니 뭔지 알죠? 운전되는 거. 그거 제가 예전에 한번 뮤직비디오 할 때 타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운전하면서 놀 수 있을 것 같고 완전 천연잔디 꽉 깔려 있으면 좋겠어요. 완전 천연잔디 축구 미니 골 때도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축구 좋아하기 때문에. 제 롤러코스터는 아주 뭔가 뭐랄까요 아주 평탄합니다. 아주 평탄하고 막 위로 있고 막 내려가고 이렇게 막 하더라도 저는 워낙 약간 차분하고 편안한 스타일이라서 글쎄요 지금도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계속 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타고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활동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재밌게 또 활동하고 잘 마무리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